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약 1개월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마 드로잔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오른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했고 MRI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레이드 1일 경우 1에서 2주, 그레이드 2일 경우 3에서 6주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네요. 제임스 하든이 통산 6672번째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카일 라우리를 제치고 역대 어시스트 25순위로 올라섰네요. 조지 칼은 6년간 니콜라 요키치를 봐왔으며 그를 어떤 선수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칼은 지금까지 그렇게 느낀 선수가 2명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과 샤킬 오닐이라고 덧붙였네요. 잭라비는 자신에게 파울콜이 잘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과거보다는 현재 리그가 훨씬 더 수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드 드렉슬러는 데미안 릴라드가 자랑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릴라드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던 클락스는 도노반 미첼은 찐이며 슈퍼스타라고 칭찬했습니다. 뉴욕보다는 캠 레디시를 대가로 2라운드 픽 2장을 원한다고 하네요. 임마뉴엘 키클리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미러키, 댈러스, 워싱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단이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다음 두 시즌 동안 34.1밀리언 달러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몇몇 플레이오프 진출을 원하는 팀에서 알렉 벅스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 아이작이 약 30개월 만에 경기에 복귀한다고 하며 G리그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오토 포터 주니어가 왼발 수술을 받았고 안타깝게도 시즌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본테 그린이 오른쪽 무릎 관절경 시술을 받을 예정이며 2주 후 재검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약 1개월 정도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팀이 제일런 맥대니얼스 트레이드에 관심 있으며 그중 한 팀은 피닉스라고 하네요. 데릭 페이버스가 애틀랜타와 10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